오리 고기랑 부추 같이 먹으면 보약이다 보약. 근육이 막 깨어나는 느낌. 이 땅에 모두가 모두에게 이로 세상을 이롭게 할 착한 배달앱이 탄생했어. 사장님은 매상 땡기고 고객님은 입맛 땡기고 은혜로운 배달앱 땡겨. 땡겨로 땡긴 음식이 온 식구의 행운 줄인 땡겨의 맛집 현장 검증을 지금 떠나보자. 오늘은 뭐가 땡겨요? 남의 입에 있는 거라도 먹으라는 오리고기를 집에서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부모님 모시고 가는 건강 맛집이다. 오리고기 신선하고 간이 세지 않다. 호박식혜가 진짜 맛있다. 그런 땀 닦으면서 9호선 중앙보험병원역 1번 출구로 왔습니다. 동구박이라는 상호답게 한적한 서울 끝자락에 착하게 자리 잡은 동구박 장작국이라는 곳인데요. 수지도 극찬했다는 오리고기 맛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동구박입니다. 매니저님, 오리고기 많이 드셨는지 목소리가 엄청 좋으시네요. 식사시간을 얼추 넘겼지만 여전히 북적이는 실내입니다. 몸무게선 오리와 의성마늘의 만남, 의성 오리구이와 매운 오리바비큐를 시켜보겠습니다. 땡겨요? 주문! 식구땡! 보양식 특집 4탄!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유명하죠. 강동구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동구박 장작구이집 드디어 와봤습니다. 이쪽에 배달에도 나가는 반찬들, 그리고 이쪽은 소리만 나가는 반찬들 한번 배치해봤습니다. 반찬이 무려 12가지! 와, 콩나물 무침, 샐러드, 무쌈, 마늘과 된장, 쌈채소, 아삭이 고추, 무김치, 감자 샐러드, 양파절임, 백김치, 동치미. 자, 첫 번째 메뉴 의성 오리구이 나왔습니다. 야, 고기가 탱글탱글하죠? 오리고기 육질은 선홍빛을 띠는 것이 아주 좋은 육질인데 빛깔 보십시오. 고기는 매니저님이 직접 구워주신다고 합니다. 배달 나갈 때는 구워주시나요? 이게 구워놓으면 육즙이 빠져가지고 그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생고기로 배달하시는 게 어떻게 구우면 좀 더 맛있을까요? 먹 좀 달군 다음에 최대한 센 불로 해가지고 구우시는 게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와, 이게 이 가게 시그니처 콩나물 무침입니다. 이거 더 달라고 막 조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드디어 다 구워졌습니다. 와,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리고기 본연의 맛 그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쫀쫀쫀쫀하다.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냄새부터 미쳤는데 맛은 더 미쳤어. 일판을 가득 메우는 오리와 마늘의 향. 고기가 엄청 쫀쫀합니다. 이 쫀쫀한 이유, 전라남도 나주에서 최고급 24호짜리 유황오리만 골라가지고 오기 때문에 고기가 신선한 거죠. 부추 몸에 좋은 거 아시죠? 오리고기 불포항지방산 몸에 좋은 거 아시죠? 오리고기랑 부추 같이 먹으면은 보약이다, 보약. 우와, 우와. 불포항 지방산이다 보니까 먹으면서 배가 부른 게 아니고 근육이 막 깨어나는 느낌. 우와. 아, 근데 오리고기는 참내가 살짝 날 법도 한데, 와, 이 집은 참내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깔끔합니다. 참내 대신 의성 마늘 소스. 마늘의 향이 팍 들어옵니다. 마늘 중에 의성 마늘 최고급인 거 아시죠? 그냥 오리고기 아닙니다. 의성 오리고기. 오리 기름이 촉촉하게 적신 콩나물 무침과 오리고기. 오리 기름이 느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이 콩나물 무침 같이 드시면은 느끼할 것만 같은 오리고기 무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잘 나왔다. 이거 왜 주문 많이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기본으로 나가는 반찬이지만 많이 드시고 싶으시면은 2,000원 내면은 추가로 주문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밥 한 고기 넣고 맛있는 오리볶음밥까지 한 그릇 뚝딱 하십시오. 땡겨요? 주문. 자, 두 번째 메뉴 매운 훈제 바비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아까 의성 마늘 생고기 먹어가지고 이번에 좀 매운 맛으로 한번 시켜봤거든요. 집에서도 배달 받아가지고 살짝 구워가지고 먹으시면 됩니다. 오, 스멜. 아, 매운 향. 아, 매운 바비큐 구워지는 동안 이 집에 인기 있는 사이드 메뉴 바로 호박식혜입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입가심. 이 호박식혜는 배달도 홀에도 무조건 나간다고 하니까 배달해서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어요. 매운 훈제 바비큐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이번엔 훈제를 해서 그런지 껍질 부분이 약간 바삭바삭해요. 살코기는 여전히 쫀득쫀득해. 겉바속 촉이 여기서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제 오리 소스 따로 있거든요. 요거 한번 깔아주시고. 이 매운 훈제 오리가 이렇게 맛있는 이유는 이거 소스 한번 발라가지고 아니죠. 두 번 발라가지고 아닙니다. 무려 세 번. 세
세 번을 발라가지고 구운 매운 바베큐이기 때문에 이 고기와 소스가 따로 놀지 않고 아주 적절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남이 사준 거 먹어야 되고 오리고기는 뭐다?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어야 된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2단 열차기 할 수 있거든. 그런 맛입니다. 땡겨요? 주문. 오늘은 강동구 외곽에 위치한 동구박 장작구이에서 의성 오리구이, 매운 훈제 바베큐 구이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오리구이, 우리 말복을 맞아가지고 한번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동구박 장작구이 드시고 은총 받으시길 바랍니다. 맛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웍을 살짝 달군 다음에 고기 올리시고 기름 좀 빼시면서 구우시는 게 전라도 나주에서 직접 공수해서 저희가 직접 작업하는 오리라서 재료는 정말 좋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걸리시니까 오시기 전에 전화 주시면 바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편하실 것 같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 땡겨는요 고정 수수료가 없어요. 중기 수수료가 2%. 매출 정산이 정말 빨라요. 신규 가입하면 할인해 준다는데 신규 가입 시 두 번째 주문까지 1만 원 할인받을 수 있어요. 지역 사랑 사건으로 주문하면 최대 10% 할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19땡땡 요정이 현장 유지를 해드립니다.